뭘 무리해서 한다, 이 새끼야. 자, 부등식과 미분. 헤이. 꺼져, 이 새끼야. 야, 빨리 하자. 부등식과 미분 볼 건데요. 이번에도 그래프로 확인을 할 거야. 오케이? 일단, 잠깐만. 이 생각이야. 부등식과 미분은 얘랑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최대, 최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단, 모든, 그러니까 주어진 범위에서 항상 성립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헤이, 들어봐. 구간 AB에서, 아니, FX가, 오케이? 0, 그러니까 뭐 K보다 크거나 같은 게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대. 되냐? 그러면, 봐봐. 요 범위에서 F가 항상 K보다 크거나 낮다는 거잖아. 이걸 바꾸면 fx의 최소값이 k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나는 결국 이제 최소값을 묻는 얘기로 바꿀 거라고. 그럼 최대 최소 얘기야, 사실. 표현만 뭘로 했을 뿐, 부등식으로 했을 뿐. 됐어요? 얘 뭐라는 거야? 드로아는 뭐야? 드로아, 루아가 뭐야? 3형 좋은데? 3형? 이게 되면, 이러면 뭐일 거고? 아니, 뭐일 거고, 새끼야. 3형, F의 최대 값이, 그치? 어때야 돼? K여야 돼? 그치. K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치? 그러니까 결국, 최대 최소를 푸는 얘기랑 같은 얘기일 거야, 그치? 맞아?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해서 오케이? fx1이 gx2보다 커 낫대. 되니? 이거랑 명현 대답해. 모든 실수 x에 대해 fx가 gx보다 커 낫대. 되냐? 근데 잘 생각해 봐, 명현아.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건 임의라는 건 랜덤이잖아. 아무거나 갖고 와도 이게 성립해. 왜? 모두 다 성립하기 때문에. 맞아? 사실 그러면 임의의 실수라는 말과 모든 실수 오버 같이 오 사명 자, 그러니까 두 말은 사실 뭐 하는 값이야? 서로 다,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야, 새끼야. 불을 조금 안 되지, 새끼야. 그래도 속지 말아야지. 네.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면. 같은 말이라고. 근데 문제는 뭐야? 얘 때문에 틀린 거야. 얘는 x 하나잖아. 다 f와 g의 같은 값들만 넣을 텐데, 얘는 서로 다른 값을, 왼쪽은 다른 값을 넣어도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얘는, 오른쪽은, 예를 들어,
F와 G가 이렇게 생겨도 OK야. 같은 값들을 넣으면 계속 F가 높은 거 맞으니까. 됐냐? 근데 이 왼쪽 새끼는 이 그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를 봤을 때 이게 X1이고 이게 X2였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쪽은 F의 최소값이 G의 최대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봐야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얘는 상관이 없죠. 얘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얘는 하나의 식으로 합쳐도 OK야. 오케이? 아니? 근데 얘는, 그렇죠. 합치면 안 돼요, 그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될까? 되니?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러면 두 번째 얘기 말고는 최대 최소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주로 활용 문제들이 나와. 오케이? 뭐 도형이라든가, 오케이? 뭐 문장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야. 특히 도형에서 이게 짜증나는 건 미지수가 한계가 아닐 때에 관한 얘기가 나올 거야. 아니? 미지수가 한계가 아니야. 두 개, 세개막 이래. 아니? 그러면 미지수를 하나로 한계로 통일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뭘 이용할 거냐면 미지수 간에 관계식을 파악해야 돼. 오케이? 근데 미지수 간에 관계식을 파악하는 건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첫 번째, 주로 쓰는 방법이 피타고라스를 이용할 때가 있어. 오케이. 두 번째, 닮음 이용할 때가 있어. 됐어? 세 번째, 이게 문제에서 제시된 관계식이 있는데 그걸 숨길 거야. 알겠냐? 아. 속도가 속도돼야 되는구나. 헤이, 몇 개만 좀 풀어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장형으로 줄 거란 거지. 아, 네. 이건 같이 풀어줄게. 야. 비용이 배달하는데 드는 비용이 이만큼이래요. X km 떨어진 곳에 배달 요금으로 이만큼을 받겠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건 내가 받는 요금이 비용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같아도 손해를 보는 건 아니잖아. 맞아?
뭐라는 거야, 또? 갑자기 원금이 왜 나와? 소리하는 같은 거니까 플랫 원금이면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없고 약간 이렇게 된다는 거 될까요? X는 양수인 범위에서, 그죠? 거리니까 양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바꿀 거라고. 치고 있잖아, 엄마. 그러면 X는 양수인 범위에서 얘의 최대가 A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 아닐까? 돼요? 됐죠? 그럼 이걸 FX라고 할게. 돼? 그러니까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80이냐? 마이너스 6으로 묶으면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0 됐어요? 이렇게 됐니? 그러니까 마륙과 우가 근이지. 이게 봐봐. 원래 근데 원래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여기가 마륙이고 여기가 우잖아. 근데 0보다 크거나 그러니까 큰 범위에서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얘 최대가 A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최대값 우리를 집어넣으면 125 곱하기 2 마이너스 250 마이너스 45 900아75 됐어요? 됐냐? 그리고 4425인가요? 이게 마이너스 325지. 4100이지. 5000 아니야? 봐봐. 나 이렇게 긁는다고. 방금은 너무 간지러워. 그래서 세게 긁어. 될까? 응? 이제 익숙해. 아, 근데 처음 기억도 잘 없어. 야, 아까 우리 봤던 이 얘기죠. 그쵸. 오케이. 명. 못 풀었어? 못 풀었어, 임마? 임마. 야. 이게 F의 최소가 G의 최대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그럼 F를 그릴 건데, F 프라임이 12X3승 마이너스 12X제곱 맞아? 12x제곱 묶으면 x-1 됐어? 그러면 이게 0과 1이 근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얘가 닥쳐. 이렇게 가다가 잠깐 0에서 멈칫했다가 내려가서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야? 여기 0이고 여기가 1이었던 거 맞지? 그럼 1을 넣었을 때가 최소 맞지? 사명 돼? 3 빼기 4니까 마일 됐지. 그리고 G의 최대는 G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K잖아. 마이너스 2의 분의 1을 B를 하겠죠. 요새 그러니까 X가 3일 때 18 플러스 36 플러스 K니까 K 플러스 18 되니?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K 플러스 18이. K는 마이너스 19보다 작습니다. 마이너스 2번이죠. 아까 2번이라 했냐? 돼요? 때려쳐 이 새끼야 그러면. 여태 그래프 그리는 거 했는데 새끼야. 뭐이 새끼야? 내렸어. 시간 내려면 무슨 말이야? 근데 잠깐만. 요 얘기가 얘들아. 주로 등장하는 게 전화율과 도함수라는 얘기야. 아? 전화율과 도함수. 들어. 첫 번째 되게 자주 나오는 게 그림자 길이에 관한 얘기가 나와.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왜또 쳐웃고 있어? 왜 웃었어? 근데 방금 콧볼에서 틀렸는 것 같아. 자, 헤이, 이런 상황이야. 가로등 이렇게 있어. 됐어? 이제 명현이 이렇게 지나고 가고 있는 거야. 가로등을 지나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 명현이 키가 1.6m래. 지금 명현이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그림자가 됐어? 요렇게가 그림자 길이일 거 아니야. 요건 그림자 길이일 거고.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그림자 끝이었을 거 아니야. 그림자 끝은 요만큼이겠다, 그지? 이런 것들의 변화율을 물어. 오케이? 그림자 길이와 그림자 끝은 다른다는 건 알겠지? 오케이? 아. 노전지 남전지 어떻게 알아? 백팩이 엄마. 에휴. 미친놈 아니야? 지금 뭐 하는 새끼야? 전문이야? 여자를 판단하는 게? 야, 이 씨발놈아. 야, 일단 단위부터 맞추자. 이 새끼 1.8m야. 됐어? 매초 1.2m의 속도로 걸어갔어. 그림자의 그 길이 구할 거고요. 오케이? 그림자 끝도 구할 건데. 첫 번째 그림자 길이부터 가자. 잘 봐. 매초 1.2m의 속도로 갔으면 되니? 이렇게 있을 때, 요 길이가 지금 몇이야?
T 처음에 1.2T 맞니? 됐어? 근데 내가 구할 건요 길이지. 그림자 길이, 별. 돼요? 됐냐? 어떻게 구할 거야? 그렇지. 이게 4.59, 1.8이지. 이게 별이고, 요게 1.2t지. 그럼, 별대 1.8은 별 플러스 1.2t 대 4.5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 이렇게를 곱하려면 2분의 5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2분의 5배를 하면 같아진다는 거잖아. 그럼 2분의 5별이 별 플러스 1.2t였다는 거잖아. 그럼 2분의 3별이 1.2t 되어 별은 3분의 2 곱하기 1.2t 되니? 그럼 0.8t 돼? 맞죠? 됐어? 그림자 길이가 0.8t인데 그럼 변화율은 뭐인 거야? 0.8인 거죠. 변화율은 미분했을 때 뭐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방법 같아. 그림자 끝은 그러면 이게 그림자 끝 아니야? 이게 1.2t에다가 0.8t를 더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 2t인 거죠. 1.2t에다가 0.8t를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림자 끝의 변화율은 2라고 얘기를 하겠네. 오케이? 됐어요? 한번더 봐봐. 두 번째. 특히 입체도형에서 이 닮음이나 이런 것들을 요하는 게 많은데, 봐. 얘좀 봐봐. 얘좀 볼게요. 단구 모양의 용기에 수면의 높이가 매초 2cm로 일정하게 높아질도록 물을 채우는데, 물을 넣기 시작한 후 20초가 됐을 때 순간 넓이의 수면 넓이의 변화율이래. 됐어? 근데 얘는 매초 2씩 커져. 됐어? 그러면 T초우면 높이가 지금 2t였다는 거 맞지? 됐어요? 근데 수면의 넓이는 그러면 요 원의 넓이잖아. 그러면 원의 넓이는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됐어? 그럼 내가 이 길이를 알아야 되지. 이 길이를 t로 묘사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저 어떻게 구할 건데? 닮음을 한다고? 어떻게 닮음인데? 이원이랑 이원이랑 닮은 게 어떻게 잡을 거냐? 어떻게 잡을 건데? 이게 일직선 연결이 안 되잖아. 그잖아. 응? 아니, 지금 집중 안 해? 집중 안 해? 야. 그러니까 요 길이가 2t였단 거지. 네. 그래서 어떻게? 아니 20초 됐을 때 수면의 넓이의 비율이 단화율이잖아. 해보라고. 아니, 야, 봐.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떻게 잡을 거냐고. 파란색, 원.
아니 이게 높여 이렇게 점점 해지면 이렇게 넓이들이 이렇게 할거 아니야. 그 변화율을 묻는 거야 뭐. 20초가 됐을 때 변화율은 어떻게 되냐는 거지. 이 r을 어떻게 처리, 그러니까 파이 r 제곱이잖아. 이 r을 어떻게 세울 거냐는 거지. 어따 이 새끼야. 25T? 이거야, 봐봐. 아까 얘기했잖아. 미지수, 그러니까 처리하는 게 닮음도 있지만 피타고라스도 있다고. 이거야. 구잖아. 구, 이 새끼가 구든 원이든 중심에서 이어야지. 그럼 이게 50이란 걸 이용해야지, 반지름. 아. 그럼 여기가 직각이잖아. 그리고 여기가 50-2t잖아. 그럼 r제곱은 50제곱 빼기 50-2t의 제곱인 거지. 그러니까 50제곱, 50제곱 줄 거고, 이게 마이너스 200t인데 플러스 200t로 바뀌고, 마이너스 4t제곱이 되죠. 그러면 이 수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즉 200t 빼기 4t 제곱 파이잖아. t는 20에서의 미분값이라는 거고, 얘를 미분하면 파이는 살아남지 싶야. 200 빼기 8t가 될거 아니야. 맞아? 여기다 20을 넣으란 거지. 40파이가 되겠네.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게 이번에 왜? 한번더 봐봐. 응? 18도다 이 새끼야. 야, 봐봐.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죠. 999. 999. 999번. 야, 봐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9. 닮음. 부피의 변화율이잖아. 부피는 파이 3분의 1 파이 r제곱 h. 이게 r이지. 이게 h지. 아까 얘기했잖아. 문자가 여러 개일 거라고. 됐어? 됐냐고. 자, 매초 1의 속도로 수면의 높이가 상승했대. h가 지금 그래서 1초에 1cm니까 t초면 t겠네. 됐어? 그럼 r은? 닮음 안 보이냐? 3대 1이잖아. 그럼 R은 3분의 1T라는 거죠. 됐어요? 끝났죠. 이제 3분의 1파이 곱하기 9분의 1T제곱 곱하기 T 맞죠? 27분의 1파이 T3승 맞죠? 부피가. 미분. V'은 왜 저러는 거야? 9분의 1파이 T제곱 맞아? T에다 3 넣겠지. 오케이. 됐어? 됐냐? 1등급이 돼야 행복한다는 얘기야.
봐봐. 아니 이게 높이가, 아니 들어봐. 높이가 낮아지고 있다고 일시. 그러면 T초면 그치, 여기가 T고 여기가 10-7D 맞아? 그리고 얘가 5잖아.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 10-T가 되는 거 아니야? 맞아? 2초 후면 t가 2일 때 부피의 순간 변화율이잖아. v는 파이, 3분의 1 파이. 알제곱 4분의 1 10-t의 제곱. 높이 10-t. 됐어? 그러니까 12분의 1 파이 10-t의 3승되는 거 맞아? 그럼 얘를 미분하면 4분의 1 파이 10마 뭐가? 아니 미분 10-t의 제곱 마이너스 붙여야죠. 합성 미분이니까. 돼? 되냐? 그럼 t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파이 곱하기 8의 제곱 64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6 파이. 이렇게 왔네. 합성함수 미분을 모른다고? 합성함수 미분을 모른다고? 아니 10-t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새끼야. 야,